아, 배성재 지금 주차장 내려갈 때 시작하시고.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아, 나 새 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근데 이거 방송이에요? 방송 아니야? 아, 진짜로. 풀은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아, 이래놓고 인방이 아니라고? 배성재의 테스트. 자, 마지막 8강 대결은 뭔가요? 네. 블랙박스 대 인터넷 사용 기록입니다. 두 개 나왔어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거의 치명적인 것, 실제 피해자들이 저에게 증언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사내에서 여자친구 몰래, 사내에서 또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들킨 거예요. 블랙박스로. 사내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겼는데, 반대쪽 차 블랙박스에 이제 그 차에서 이제 만나는 게 다 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 차에서, 미래를 하는 것들을 반대쪽 차에 블랙박스로 찍는 걸 이렇게 확인했다고. 영화 같은 상황이네요. 네. 베리 표정 어두워진다고 하시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 배성재 무서운... 지금 주차장 내려갈 듯이라고 하시고 있는데. 무서운 거.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아, 나 새 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지금 홈플러스에다가.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말이에요? 진짜로. 6시에 찾으러 가는데 까먹었네. CP님이랑 밥 먹다가. 내일 찾으러 가. 아, 내일 찾으러 가. 내일 휴가인데. 근데 이거 방송이에요? 에? 방송 아니야? 아, 진짜로. 홈플러스에 맡겨. 풀은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아, 맞다. 6시까지 찾으러 가는데. 무슨 끊어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방송 중에 내 풀은 없었는데. 아, 지금 주차장인데 갑자기. 가위바위보보다 더 못난 행위예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방송하다 갑자기. 그분들 퇴근하셨겠는데? 연락이 안 왔어. 내일 찾아가야지. 아씨, 그분들 어째 몇 시 출고 있지? 아, 전화번호를 안 나눠가지고. 차 있으면 돈을 안 냈는데, 아직. 전화 좀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늘 뭔가 잘 풀리는 듯하네. 이래놓고 인방이 아니라고? 진짜 지금. The Genius, 능력자님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 사수 깜짝 전화 연결. 아, 근데 진짜 항상 아니, 맡기면 세차... 네, 혹시 세차장이 아직도 전화를 받나요? 그래요? 혹시 연결 좀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자막에 실제 사 제가 배성재 10이라고 외치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자 첫 콜 필패. 자, 과연. 여보세요? 받을지. 예.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차를 맡겨놓고 깜빡잊고 안 찾으러 갔는데. 아, 그런가요? 아, 내일 몇 시에 나오시나요?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럼 내일. 예,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바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정신이 없네. 내일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잘 해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번호가 없었죠? 없었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어? 연락을 할 곳이 없어서. 우리 방 후배들한테 몇 명 해봤대. 아, 진짜? 혼양이 진상이 되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셨으니 얘기하시면 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배성재 지금 주차장 내려갈 듯이라고 하시고 있네. 무서운 거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아, 새 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아, 이거 완전 까먹었네. 아, 새 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아까 우리가 5시 45분에 밥 먹으러 나가면서 띵까띵까. 다음에 가가지고 코팅 한번 해야겠다. 코팅 세차 한번 해. 노쇼 형제. 아, 베리 표정 어두워진다. 오늘 시계 보고 깜짝 놀라. 잠깐만. 마시고 있네. 아니고요. 하고 넘어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시고 있네. 그럴 일 없고요. 네.